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근데 신고하면 둘중 비교해서 큰 거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자, 94쪽.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밑에 거. 그림. 자, 객관적이다. 객관적. 여섯 개죠? 여섯 개. 예스다. 그러면 무조건 사실상 추대가액. 등은 필요 없고 지금. 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랬죠? 그럼 신고가액이 크네. 예스면 신고가액. 노면 뭐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이다. 여섯 개. 예스. 무조건 사실상. 나머지는 밑으로 그림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5쪽. 자, 95쪽 5번. 별 하나 딱 붙여요. 5번. 자, 포인트가 뭐다? 법인이 아닌 자. 아닌 자는 개인이에요. 법인. 인자 하면 틀려요.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다? 개인이. 뭐한 거예요? 건축. 건축하거나 대수선 했네요. 대수선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요.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그럼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그 다음 나중에 인테리어도 하겠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30억. 요렇게.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다? 130.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30억. 그럼 이해를 인정받으려면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입증해야죠. 그래도 이 공사, 이 100억은 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네요. 법인. 법인. 그럼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죠? 그래서 법인 장부로 입증하라 이거지. 그다음 인테리어 30억은 공사를 개인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 개인에게. 그럼 개인은 법인 장부가 없잖아요.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로. 그래서 이해를 합쳐서 포인트는 뭐다? 90% 넘게 입증하라. 그러면 취득가액 130억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숫자 갖고 장난쳐요. 100분의 90 넘게.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 박스 1번 법인 장부로 증명하고 2번은 개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쭉 읽다가 개인은 세금 계산서. 3번은 알 필요 없어요. 1번, 2번을 합쳐서 90% 넘게 증명하면은 130억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90%, 80% 하면 틀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95쪽.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95쪽. 자, 이번엔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이라. 간주 취득 등. 자, 건축했다. 또는 뭐 개수했다. 이런 거. 그러면 원칙은 뭐다? 증가한가에. 그 다음 증가한가액 말고 뭐가 있다? 소요된 비용. 구분해야 돼요, 요거를. 그럼 중축등은 증가한가액이 있죠? 증가한가에. 그러나 신축, 재축은 증가한가액이 없어요.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럼 개수도 뭐다? 증가한가에. 요렇게. 그래서 건축과 개수란 단어가 나오면 신축, 재축만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증가한가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신축은 맨땅 위에 새롭게 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중축은 건물이 있어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멸실 없어졌어. 없어졌잖아. 그래서 다시 동일 규모로 짓는 거를 재축이라 그래. 그럼 재축은 결론은 건물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고 나중에 없어져. 그러니까 소요된 비용. 중축 등은 건물이 있는 상태죠? 늘리는 거니까 증가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네모 나왔네. 네모.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과로 신제축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그 뜻이에요. 과로 신제축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자, 그럼 넘기면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표 표를 딱 붙이고 신축, 재축, 중축, 개수 뭐 이런 거 단 신제축만 소요된 비용. 두 번째 그림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이에요. 딱 그림으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다음 지목 변경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토지의 지목 변경 별 하나 붙이라고요. 자,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해요. 그래서 1억짜리가 지목 변경하니까 땅값이 대 5배로 뛰었네. 5억. 5억. 그러면 지목 변경은 있던 상태에서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죠? 증가한 가액.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그래서 개인은 4억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가 투입될 수가 있다? 소요된 비용. 소요 비용이 투입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입됐다.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왜 중요하느냐? 개인이 했느냐? 법인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4억은 개인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 다음 5천만 원은 빼는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은 법인 장부로 증명했을 때는 법인이 과세 표준이다.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4억. 이유는 뭐다? 투기 목적이니까 5배로 뛰었잖아.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요. 공급 목적으로 봐서 5천만 원을 과표로 해서 덜 걷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지목 변경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리고 예외 2번 예외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 판결문도 하나의 장부죠. 그래서 법인 장부로 증명 입증할 때는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증가한 가액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 비용 두꺼운 글씨 이거잖아요. 자, 근데 잘 봐요. 이제 쉽게 나올 때는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오로지 소요된 비용, 공급 목적이니까. 그럼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이거는 거래가액이 없는 거죠.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4억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줘요. 왜?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목변경 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그 다음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잘 들어야 돼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에요.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뺀 가액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똑같은 거예요. 개인은 이런 지문을 써. 그러나 법인은 오로지 그 비용,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으로 나왔네요. 법조문으로.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뺀 가액. 그럼 1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2의 가액이 뭐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절액을 뺀 가액 차액이 과세 표준 4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끝났네.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역시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나머지는 딱딱 떨어져요. 공사 착공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공사 착공을 이제 개인이면 사학을 과표로 하고. 알아들었나요? 공사 착공일 현재 뭐다? 법일이면 5천만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요. 이렇게 공사 착공일 현재를 갖고 개인 법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가표준액이 뭔지는 알죠? 토지는 뭐예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이거 기본이에요. 11월달, 12월달 다 용어 정리한 거예요. 시가표준액 용어를 알아야죠. 공시가격. 자, 책을 한번 보죠, 앞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99페이지 나왔잖아요. 99페이지 시가표준액 용어. 정부결정가액. 자, 토지 및 주택. 이것만 알면 되냐. 공시가액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뭐다? 공시된 가격. 공시된 가격을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그래요. 시가표준액 밑줄 그은 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밑줄 그은 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예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이 세 가지를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시세의 7, 80% 수준으로 공시하죠? 교육용이에요. 또 존다. 또 자는구나. 참 안타깝네요. 자, 일단 세수하고 오세요. 졸리는 분들은. 원래 세법이 졸리는 강의예요. 종일 졸고 있네. 지금 참 안타까워요. 아, 분양은 분양가격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막 어지러운 거야. 지금 뭐를 배우고 있어? 과세표준. 아, 분양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에요. 뭘 작게, 뭐 엉뚱한 거를, 엉뚱한 거를 무슨 말인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격이 과세표준이잖아요. 응, 근데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격. 분양가격을 세법용으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분양가격하고 공시가격은 틀린 거예요. 분양가격은 다 달라요. 물건에 따라 알아들었나요?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 결정방법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유상.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격, 사실상 취득가액 6개. 그럼 나머지는 뭐다? 한 줄 한 줄 딱딱딱딱 끊어지잖아. 그래서 반복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않고 2주 만에 하고 났다.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공시세법은 조심해야 돼요. 격주니까. 항상 휴일날 복습을 해야 돼요. 한 장짜리로. 복습을 안 하고 2주 만에 덜렁덜렁 왔다. 하나 많아 공부.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이 격주 수업이 좋은 거예요. 5일 동안 공부한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 빼고는 공부에 올인을 해야 한 번에 붙습니다. 안 하면 뭐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평균이 뭐다? 삼수예요. 삼수. 삼수에 못하면 이제 기약이 없어. 계속 가는 거야. 막 10년, 11년.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껴버리는 거야, 공부 안 하고.
3일 만에 책 보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기억력이 감퇴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붙으려면 휴일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뭐가 결정됐다? 과세표준. 결정됐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에서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세율.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100페이지. 세율로 가네, 세율. 그래서 세율은 어디서 만들어? 100페이지. 그럼 세율은 법에서 만들어요.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특례세율.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세 가지로 사용한다. 그럼 가장 기초가 뭐다? 표준세율을 암기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표준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을 얘기한다? 탄력세율.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준세율 나와 있죠? 부동산? 표준세율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1번. 지방자치단청은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에요. 표준세율만. 중과세율은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별표시 딱 하고 암기해야 돼요, 이거. 박스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이거 외출제 1년 동안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암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뭐다? 벌써 암기 끝났어요. 11월, 12월 달. 다 끝났어, 암기가.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거 11월, 12월 배웠잖아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표준세율은 한 번에 붙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은 정리 끝났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다? 지금부터만 잘하면 돼요. 자, 이제 표준세율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원인을 봐야 유형.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는 유상. 원인을 봐야 돼. 하나는 무상. 하나는 뭐다? 하나는 원시. 하나는 뭐다? 간주. 이렇게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그리고 무상은 뭐와 뭘로 나눈다? 상속. 그 다음 증여. 그래서 표준세율을 풀 때는 유상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원시취득인지 그 다음 여기는 관주는 안 나오죠. 그죠? 원시취득인지 공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 등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박스. 자, 첫 번째 주택. 근데 유상은 오른쪽 비굴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 돈 주고 샀잖아. 그 다음 교환. 교환은 유상이에요. 교환은 유상이라고 오른쪽 비굴안에. 그 다음 공격매도, 돈 주고 사는 거. 자, 유상. 그럼 유상은 물건을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주택, 그 다음 농지, 그 다음 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주택,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주택이잖아요. 돈 주고 집 살 때. 그래서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1%, 6억까지.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분수로. 1%는 1이 들어가면 맞아.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2%, 1000분의 20. 9억 초과일 때는 3%. 그래서 주택은 뭐다? 4%가 없어요. 그리고 농지. 농지를 취득하면 3%. 나머지 외에는 몇 프로다? 4%.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럼 우리가 표준세율이 뭐예요?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라 그랬죠? 그럼 이 표준세율은 과거에 뭐를 합친 거야? 과거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과거에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부담시키는 거예요. 항상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럼 세 부담률도 합쳐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과거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과거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라고요. 그럼 박스를 보면 주택 빼고는 다 2%가 넘어갑니다. 왜? 등기를 합친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가 농지예요. 그럼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주택은 2가 없어. 이거는 법에서 영구히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2%가 넘어. 왜? 취득세가 2%니까 옛날에. 등기를 합치면 다 2%가 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아라. 하나, 둘, 셋. 찍어라. 셋, 넷. 그럼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봐야 돼요. 특히 주택. 세 가지로 차등 적용한다. 그 다음 상속. 원인이 상속받았어.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 뭐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농지와 외로. 그럼 상속받으면 2.4. 외는 비싸죠? 2.8. 그래서 앞에 게 등록세. 아, 뒤에 게 등록세. 앞에 게 취득세. 이렇게 합친 거예요. 취득과 등록. 그 다음 증여. 증여는 농지를 안 따져요. 증여는 비영리.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몇 프로다? 3.5.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3.5잖아. 자, 증여받았다. 그럼 공시가격에 3.5를 부담해야 돼요. 빚자가 들어가면 2.8. 비영리 사업자가 뭐예요? 종교, 학교, 뭐 복지. 복지 사업, 이런 게 복지 사업자, 이런 게 비영리예요. 그럼 비영리가 뺀 나머지는 전부 3.5를 부담합니다. 자, 그다음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뭐다? 몇 프로? 2.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2.3.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런 세율을 법에서 만들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뭐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다르게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세율로 사용한다. 암기하는 거야, 암기.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속받으면 상속집에 가서 38 광땡을 잡았네요. 38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그럼 증여는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8.15. 증여받으면 만세잖아. 만세, 역사학적으로 만세는 광복절날. 앞에 2만 붙이면 된다고요. 그 다음 원시취득은 원시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다. 등록세. 그럼 2만 붙이면 되고 2.8.15 치료한다.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기억하세요. 공. 같이 가는 거예요. 합 공. 정치인. 032. 032. 2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주택만 암기가 된다면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요. 6억까지는 1, 중간은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해서 암기를 완벽하게 하자. 표준세율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백사 쪽. 좀 암기 좀 하세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원 안 나올 때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붙어요. 왜? 노력이 있어야죠. 노력 없으면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노력을 해야 끝이, 결과가 좋아요.
절대 꼼수 부려서 얼렁뚱땅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요즘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백사쪽. 이제는 중과세율.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 무거울 중자예요. 무겁게 매기겠다 이거지. 그다 박스 별 표시되어 있죠? 그럼 딱 기초는 두 가지만 알면 돼. 1번 사치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과밀억 채권, 과밀억 채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기초는 두 가지 위주로 출제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네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세율로 부담을 시킨다. 그럼 일단은 사치성 재산을 종류를 알아야죠. 별장, 종류. 거기 찍혀 있어요. 그 다음 골프장. 골프장은 비싼 겁니다. 물어볼 때는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제.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섯 개를 우리는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 글씨가 다섯 글자잖아요. 약자가 뭐다? 일명 별꼴 고고고. 별꼴 고고고. 사치성 재산 종류를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중과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뭐다? 출발은 표준세율에다가 이거보다 많겠죠? 더합니다.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네 배. 포인트는 네 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를 합니다. 여섯 글자가 나와요.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세율,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2%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2%. 그럼 시험은 분수로 나온다 그랬죠? 2%를 천분비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천분의 20. 네 배를 분수로 어떻게 표시하나요? 분수로 100분의 400. 100분의 400.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이렇게. 천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합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퍼센트로 얘기할 때, 퍼센트로 얘기할 때는 뭐다?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이사는 8이니까 그래도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합한다. 1000분의 20에 4배를 합한다. 똑같은 거예요. 4배만 알면 끝나잖아요. 뭐의 4배? 중과 기준세율. 분수는 이렇게 자동적이고. 자, 뭔 뜻이다? 한번 보죠. 자, 별장을 신축합니다. 별장 등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죠? 표준세율을 알아야죠. 2.8. 2.8? 여기다 몇 프로 더해? 8% 더하니까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0.8. 뭐가 알아야 10.8이 나와요? 표준세율. 공통은 8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여받았어.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뭐다? 3.5? 8만 더하면 돼요? 뭐 11.5. 이런 식으로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뭐를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온다? 표준세율. 여기다 8만 더하면 전체 세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5에 8 더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자고요. 105쪽 사치성. 자, 꼭대기 나왔네. 다섯 개 별꼴 고고고 두꺼운 글씨 어떻게 중과하겠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분수로 나왔죠? 100분의 400을 합한. 이거를 몇 프로라 그래? 박스 8%? 8% 박스에 8% 더한다. 2,4는 8. 그럼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물었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 4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친구가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4배가 아파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4배. 사돈이 땅 사면, 사돈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아파. 왜? 4배가 아파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답답하죠? 자, 그럼 용어 정리만 하면 돼. 별장. 밑에. 자,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죠.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골프장. 2번에 골프장 나왔네. 그 골프장 옆에 임목이 있다면 이것도 사치예요. 골프장 옆에 수목의 집단, 임목이 있으면 포함해서 어떤 골프장? 첫 번째 줄만 알면 돼, 기초는.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 자, 그 다음 3번은 고고부락장. 고고부락장이 뭐다?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특수무역장, 이런 게 고고부락장. 그 오른쪽에 참고 나왔네. 참고, 이런 게 고고부락장의 범위예요. 1번, 카지노장. 2번, 뭐 이런 거 쭉 읽어보면 돼. 중요한 거는 뭐다? 고고부락장이 뭐냐 물어보진 않아요. 뭐 잠 올 때 한번 읽어보라고요. 참고. 그래서 고고부락장은 사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고급 선박. 고급 선박. 비가 붙어야 돼. 비업무용. 자가용이에요. 영업용이 아니에요. 비. 요트 같은 거. 얼마 초과? 3억 초과. 그럼 한강 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한강 유람선은 영업용은 고급 선박이 아니에요. 비. 얼마 초과? 3억 초과. 숫자만 알면 돼. 숫자 어떻게 외워? 쌈박. 쌈박, 1박 하면 안 돼요. 쌈박. 자, 그 다음 고급주택. 일반주택이 아니라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 4배. 그럼 딱 하나만 알면 돼. 구체적인 건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공동주택 오른쪽. 109쪽. 공동주택 아파트. 그럼 나왔잖아요. 연면적 중에 공유면적 제외. 그럼 전용면적 갖고 따져요. 245초가. 엔드. 공시가격으로 6억 초가. 그럼 이런 게 고급주택이에요. 서민들은 6억 이하에 다 살아요. 공시가격 공동주택가액. 시세는 7, 8억짜리 되고 면적은 2, 4, 5초가. 약 74평. 전용면적이니까. 그럼 공급 면적은 100평 전후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그래서 표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자, 이게 사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2번. 뭘로 출발한다? 과밀억 채권. 자, 두 번째는 잘 봐야 돼. 굉장히 길어요. 과밀억 채권. 과밀억 채권역 안에서. 권역 안에서 법인이 뭐다? 본점,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과밀억 채권 안에서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과밀억 채권. 과밀억 채권은 어디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지역, 과밀 억제권이 어디다? 대도시. 아, 대도시라고 하지 말고 수도권. 수도권, 여기서는 수도권. 수도권이 몇 군데? 수도권이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까지예요. 대전은 지방이에요. 과밀 억제권이 아니다.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럼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본점 주사무소를 어떻게 한 거야? 짓거나 신축하거나 늘려 중축. 그럼 인구가 따라오죠? 본점을 신축하면 인구가 따라오잖아. 그리고 주사무소를 중축 등을 하면 인구가 따라와. 그래서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서, 이런 지역에서 짓거나 늘리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본점 주사무소예요. 그리고 사업합니다. 사업하면 인구가 따라와.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어떻게? 이해. 이해의 절반. 이거는 네 배죠? 이거는 몇 배로? 두 배로. 사치의 절반이에요. 사치의 절반. 사치는 네 배가 아파. 이해는 두 배. 두 배.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거기 세율 나왔네. 그래서 중간에 백구척. 과밀억제권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장 신청서를 또 자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면 세 번째 줄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몇 배? 두 배. 두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배. 두 배. 그래서 박스 두 배는 몇 프로다? 4%. 2는 4니까 4%. 자, 그럼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는 거야? 신주축은 원시취득이죠? 짓거나 늘렸을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원시. 그래, 항상 표준세율을 알아야 돼. 원시는 2.8이잖아.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더하겠다? 두 배. 두 배는 몇 프로다? 네, 아, 두 배는 몇 프로랑 똑같은 거야? 2는 4니까 4%. 그럼 몇 프로로 중과 사겠다는 거야? 6.8로 이렇게. 근데 밑에 나왔네. 제일 밑에. 자, 과밀억제권에서 신중축했을 때는 표준이 몇 프로? 2.8. 여기에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니까 몇 프로? 4%를 더하면 전체는 몇 프로? 6.8%로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세까지 끝났네요. 중과세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117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다? 세율의 특례. 특례세율이에요. 별 하나 딱 붙이고. 그럼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해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 그럼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됐어요. 지금 이거. 세법을 공부할 때는, 복습할 때는 한 장짜리 한번 넘겨봐요. 넘기면, 자, 프린트로 정리해 이제 복습을. 과세표준. 뒤쪽에 과세표준. 옆에 적어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가격. 취득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과세표준.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특례. 여섯 개라고 그랬죠? 국수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어요. 언제나 사실상. 그럼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유상.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이거. 이거 했잖아.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인정해준다? 90%. 100분의 92포인트예요. 시험은 80%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학교를 어디 다녀? 건대? 건국대학교. 공부할 때는 건대는 어디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에 있다. 90% 넘게 증명하면 믿어주겠다. 자, 5번. 건축 등 원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 자, 6번. 지목 변경.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뭐다? 그 비용. 소요된 비용.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거 봐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그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차액. 자, 그 다음. 시가표준액 용어. 괄호 한번 메꿔보세요. 시가표준액. 용어는 알아야죠. 괄호. 한번 집어넣어봐요. 괄호가 뭔가. 공시가격. 자, 토지는 여섯 글자. 개별 공시 지가 땅값. 개별 공시 지가. 그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단독도 개별 주택 가격. 주택이니까. 공동 주택 가격은 공으로 시작해. 공동 주택 가격. 단독은 개별 주택 가격. 토지는 땅값이니까 개별 공시 지가 땅값 땅 지체잖아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중과세율 1번 2번. 자, 사치로 출발하면 다섯 개죠?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네 배를 합한. 네 배만 알면 끝나. 이사는 8이니까 8%. 그다음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뭐다? 몇 배만 알면 돼? 두 배. 두 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2는 4. 네 배는 2, 4는 8. 그래서 배를 먼저 외워야 돼. 네 배는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네 배다. 2%의 네 배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배는 항상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 2%의 두 배니까 4%. 그래서 사치는 네 배. 과밀억제권은 사치의 절반 두 배. 이렇게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이 끝났네요. 자,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